자, 경제 신문 챙겨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프닝 때 말씀드린 모더나부터 챙겨볼까요? 첫 번째 기사 확인해보시죠. 아, 일단 금융시장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백신 개발 업체 때문인데요. 우리 시장에도 얼마 만에 보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까요? 좋은 소식을 좀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임상 1상 결과 4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원한테 항체가 생겼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좀 봐야죠. 3상은 7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 뭐 유가 다 급등을 했고, 이 업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관련주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강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 나오나라는 어떤 기대감인데요. 그러면 비행기 다시 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이면서 미국의 항공주도 오랜만에 급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뭐 고스란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궁금한 건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좀 속상했었던 그 주식도 이제는 반등에 나서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체크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셨던 두 부분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자체는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장이 더 올라가는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이슈보다 수급이 우선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수급이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도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고, 오늘 장세에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순환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주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 급등 나왔고, SK이노베이션 관련 종목도 같이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 정유 관련 종목들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하던 종목들은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조정이 깊게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은 순환매, 키마치 추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백신 관련 종목들 이번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더나와 엮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파미셀을 이란 종목이 있죠. 예,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제가 기사 읽어봤는데 그래서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사실은 램데시비르 관련 주였잖아요. 네, 파미셀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억지로 엮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 막 이런 시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것 같고, 백신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가장 핵심으로 100% 치료가 된다라는 백신을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도 상당히 지금 광풍으로 막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뭐 눈여겨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주가 상승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따라타는 전략은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5일선 정도의 조정을 분명히 줄 겁니다. 좀 기다리셨다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백신이 실제로 나오는 시간과 시장이 반영되는 그 시간의 시차를 잘 분별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데, 일단은 지금 백신 관련주는 반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하면서요.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제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기업 때리기부터 화웨이부터 나섰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그 압박 이기지 못하고 그 샛길로 반도체 납품을 했었던 대만의 TSMC가 화웨이 손절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문 받지 않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고민되는 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악영향,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점. 일단 화웨이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물량이 주니까 그 영향 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화웨이가 주춤할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좋을 것이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예전에 문제 풀 때 어려운 것들 다 제끼고 쉬운 것부터 풀고 해나지 않습니까? 시간 배분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영으로 만들어 놓고 본다면 아무런 악재도 이슈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사실은요. 뭐 무역 전쟁 이슈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닥 그 시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겠습니까? 다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웨이 매출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수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무역전쟁 이슈는 더 이상 시장의 악재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껴두시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 매수세라든지 뭐 기관들 매수세가 그동안에 못 올랐던 대형주 중심으로 매길세가 쏠리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뭐 당장 급한 상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부터 삼성전자 오늘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근데 5만 원을 가면 꼭 이렇게 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전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요. 그러면 4만 9천 원에 팔면 되겠네요. 지금 4만 9천 9백 원이에요. 지금 팔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수 고민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보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 관련주들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차익 잘 챙기셨는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특수를 늘리면서 뭐 온라인 결제주나 뭐 언택트 관련주들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종목들이 다 차익 매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경 쓰입니다. 특히 이 온라인 결제주 가운데 대장주격으로 올랐었던 NHN 한국사이버결제 임원 전원이 주식을 그동안 대거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월 보름 새에 임원 38.5%의 주식을 다 팔았고요. 특히 이제 박준석 대표와 정승규 부사장은 다 팔아버리고 0.13%씩만 주식을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임원진 13명 중에서 5명은 다 팔고 보유전량 0주. 신경 쓰이네요. 딱 이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급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이제는 차익 실현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 보편적으로 임원들이나 대주주가 주식을 팔게 되면 대형 악재로 반응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교섭권인가요? 어떻게 임원 전체가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죠? 이거는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를 만한 회사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대표가 본인의 지분을 0.13%만 남겼다는 거는 뭔가 내면적으로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어쨌든 간에 이건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여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대형 악재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도했다고 한다면 회사 내에 뭔가 다른 이슈가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 뭐 저는 사실 조금 의외로 주가가 다 너무 악재로 반응하니까 오히려 이 내면 안에 뭔가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중은 조금 줄여 나가자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관련해서요.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 주셨는데 뭐 온라인 다른 결제주나 언택트 관련주로 많이 떴었던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키오스크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맥도날드 가서 물건 그거 음식 주문할 때 버튼 눌러가지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카운터를 지키는 직원이 월 20만 원만 급여를 지불하고 카운터를 계속 상주하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고용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키오스크는 기계라고 해서 상당히 비싼 게 아니고 월 20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면은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가지는 지금 소점포들, 한 명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소점포들, 뭐
뭐 김밥 천국이라든지 국수집 이런 데서 상당히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그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관련 종목들이 다만 오늘 안 오는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윈스입니다. 윈스. 윈스는 자회사가 특히 소상공인 키오스크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오늘은 주가 흐름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스는 지금 가격 구간에서 또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윈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좋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덜 오른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윈스 기억을 해보면서 다음 기사 체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뭐 온라인 결제하실 때 그리고 은행 업무 온라인으로 보실 때 꼭 필요했는데요. 어쩌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이게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0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이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핀테크 관련해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전해지는데요.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해외는. 네.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다 이슈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살 때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게 언노운 이슈냐 아니면 알려진 이슈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이 이슈 다 알고 있는 이슈고 이미 거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잡는 그런 시장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부터 이 종목들을 사 모았던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날 차익 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유의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는 전략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본 종목도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현재 시점부터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이제는 키 맞추기 장세를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 계속 주시네요. 기억해보면서 이제는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살까? 어제부터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 종목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계속 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위즈 게임주도 담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담고 있네요. 한번 짚어주시죠. 세 종목 대표적으로 가장 지루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형 우량주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키 맞추기 나올 겁니다. 올라오긴 할 건데 지루하게 올라오겠죠. 급하게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네이버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세 종목 다 좋게 보고 있고 특히 현대차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어쨌든 이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그 예전에 정인선 대표와 또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만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율주행도 엮여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전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루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뭐 세 종목 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안정적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완성차는 진격의 진격에서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내일 또 관련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간만에 쌍끌이 매수세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투톱 다 담고 있고 금융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담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네오팜, 노바렉스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금융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같은 회사를 추천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금융주가 못 올라왔어요. 시장에서 정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는 좀 안전한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연말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금융주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워런 버핏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상당히 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괜히 막 뉴스상으로 워렌 버핏이 팔았다고
아마 더 좋은 정보 뭐 사려고 팔았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